7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로 인해서 폭염은 주춤하겠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오겠고요. 내일 오후에도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겠고요. 시간당 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지역별로 강수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아지면서 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하지만 내일 다시 34도까지 오르면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25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장성과 담양이 29도, 나주 화순 30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보성이 29도로 예상됩니다. 전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겠고 오늘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다시 맑아지면서 구름만 지나겠고요. 33도 안팎의 낮 기온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